오늘은 그 새로 부대표단을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다 구성이 되고 첫 회의입니다. 우리 이양수 원내 수석 부대표님, 또 전주의 장동혁 원내 대변인님, 김영식, 백종원, 서범수, 엄태영, 임병헌, 이인선, 서정숙, 정경희, 조명희, 지성호 의원님께서 부대표를 맡아서 저와 함께 1년 동안 수고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자면은 첫째, 정치 복원과 국회 정상화, 둘째, 민생 법안과 개혁 과제 추진, 셋째, 국민 신뢰 회복을 통한 총선 승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거대 야당에 맞서 국회를 운영하는 일이 힘들지만 민심을 충실히 떠받들고 국민을 우리 편으로 만들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대표단을 비롯한 여러분들 모두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맡은 바 영역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야 협상과 원내 전략은 물론 정책 홍보까지 소홀하거나 빈틈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노동개혁 특위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쇄습의 근절을 강조하셨습니다. 고용쇄습의 근절은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행위 엄단,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입니다. 마침 우리 당에서도 임의자 노동특위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특위 운영과 구성에 관한 세부 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노동개혁 특위는 4월 26일 출범식을 열고 정기 국회 전인 8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매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개혁 4대 분야인 유연성, 공정성, 노사법치, 안전성과 관련된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과 입법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노와 사, 그리고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각각 두세 명의 자문위원을 유촉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국민 목소리를 직접 경청할 것입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논의와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노동개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법제는 한 세대 전, 심지어 두 세대 전에 만들어진 것이 많습니다. 이런 낡은 법제로는 AI와 ChatGPT로 상징되는 4차 혁명 시대의 노동시장을 규율할 수는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자유로운 전개를 막고 대한민국의 진보를 막을 뿐입니다. 노동개혁은 나라의 미래를 위한 개혁이자 따라서 미래 세대를 위한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당 노동개혁 특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이 이번 주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법안에 규정된 특조위는 검경 수사, 감사원 감사, 청문회 등을 동원할 수 있는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과 행정 조치의 적정성, 수습 복구 과정에서의 사건 은폐, 피해자의 권리 침해 여부 등의 진상을 규명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 특수본이 이미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도 새로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달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몫이지만 국회의 입법 기능을 이런 식으로 오남용하는 것은 민의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재난의 정쟁화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세 사기를 당한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비극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
고인은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말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정부가 4차례에 걸쳐 22개의 전세 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께는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통탄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께 힘이 될지 더 큰 책임감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당과 정부 그리고 모든 사회가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을 절망으로 밀어넣은 사람은 건축왕도 아니고 전세왕도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이용해 배를 채운 악득 범죄자일 뿐입니다. 악득 범죄는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하고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후속 대책 법안 13개 중 8개는 개정이 완료되었지만 아직 남은 나머지 법안도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 조치와 우선 매수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선보상 후구상이라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리고 정부와 조율해서 실현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공공조달 계약 제도를 개선하여 기업들이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조달 시간은 공공조달 시장은 2021년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조달 시장은 2021년 184조 원, GDP의 약 9%에 이르고 조달청 입찰 참가 업체는 50만 개를 넘을 정도로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에게 공공조달은 더 중요합니다. 공공조달이 기업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계약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계약대가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원자재가 가격 상승을 고려하여 공공조달이 적정 수준의 계약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계약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공공입찰에는 수많은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중소기업들은 이런 서류 준비조차 큰 부담이 됩니다. 불필요한 레드테이프를 없애서 기업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합니다. 셋째, 지나친 입찰 관련 제재를 합리화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발주 입찰의 경우 사소한 계약 부실 이행 등에 대해서까지 해당 기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경미한 위반은 제재금을 납부하여 공공조달 사업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혁신 공정 등에 기반한 국가 계약 제도 개선을 국정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당정은 그동안 머리를 맞대고 개선 방안을 조율해 왔습니다. 내일 정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여 기업들의 어깨를 가볍게 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네, 사무총장입니다. 우선 우리 정책위 의장님의 인천 전시사기 피해와 관련 한 가지만 더 붙이겠습니다. 인천의 전세 사기로 인해서 그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이 비보가 연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경매 중단된 이런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부동산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그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한 사건에 이 주범인 남헌기의 배후에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 당시 여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라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사 단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한전과 한전공대의 도덕적 해이가 임계치를 넘어섰습니다. 한전공대는 한전에 이런 이 적자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대학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대학을 설립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느냐, 또한 이런 걸 관리감독해야 될 한전의 경영진들이 어디까지 함께 공모하고 동조했는지 은폐했는지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한전공대는 개교 이래 이 개교 초기에 이런 진행 상황에 대한 한전의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한전이 지난 정부 감사를 실시해서 한전에 있는 이 교직원들의 이런 범죄 행각 또 그다음에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적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 내용을 산업부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우선 한전공대의 업무진단 컨설팅 결과를 보면은 한전공대 임직원들은 출연금,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가 출연한 출연금 391억 원 중에서 208억 원을 무단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이 교부용도, 사업비인 교부용도가 아닌 자신들의 인건비를 올리고 또 그냥 건설비를 막 올렸는데 무단 전용한 위법 사항이 발견됐고 또한 법인 카드의 위법 사항도 16억 7천여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문제 제기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스스로 셀프 인상, 자기네 처우 개선을 셀프로 개교한 지 1년도 안 되는 이 학교가 자신들의 이 보수를 이 인상하면서 처장급의 경우는 최대 3,500만 원, 3,500만 원, 1억 915만 원인 연봉을 1억 4,498만 원까지 3,500만 원 처장급, 다음 팀원급은 7,047만 원이던 연봉을 9,012만 원까지 1,900만 원 넘게 2,000여만 원 가까이 한꺼번에 일시에 올렸습니다. 이 시기는 한전이 이 적자가 누적돼서 이런 이 재무적 위기에 처했던 이 시기였습니다. 이렇듯 국민의 이 부담으로 조성된 기금을 자신들의 입속 채우기, 뱃속 불리기에 전용했다는 경악할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또한 교직원을 채용하고 또 인사 관리하는 업무도 불법 투성이었습니다. 교원 채용 관련, 이 교원 채용과 관련해서 세부 기준 없이 교무처장 등이 추천하고 그냥 총장이 결정을 했습니다. 계약직으로 들어왔던 18명을 당초 계약과 달리 이런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했습니다. 또한 직원 성과평가 규정도 없이 평가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2021년 성과급을 일률 지급하거나 출연교과 사전 협의 없이 정원에 계약직도 20여 명을 또 추가 계약을 했습니다. 채용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한전공대 교수들에 대한 정착연구비가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유사한 학교, 그러니까 과학기술원이라든가 일반대학 산학협력단의 지원금액에 비해서 10배까지 과도하게 책정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특히나 정착연구비 지급 대상이 아닌 부총장, 또 그다음 비전임 석좌 교수, 교수 한 사람에게, 요 세 사람에게만 21억 5천만 원을 부적정하게 배정을 해준 것입니다. 이게 국민의 돈으로 자신들의 입속 채우고 쌈짓돈으로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또한 이런 연구 결과 보고서가 관리 부실을 해서 과제비가 목적에 부합하게 지출됐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한전공대는 이런 한전공대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되게 된 원인은
한전의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도덕적 해입니다. 한전공대 감사는 비상임이었습니다. 한전감사가 한전공대의 감사를 겸임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이 비상임 체제에서 감사 인력이 부족함에도 업무 컨설팅을 해서 이러한 문제, 비리가 발생됐는데 이것을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산업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고하지 못하도록 은폐하고 지시하고 이걸 주도한 사람이 바로 현재 한전 사장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상응한 책임을 물어주기를 촉구합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한전은 국민들의 고통은 몰아라한 채 자신들의 이속 채우기 위해서 전기요금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이 비용을 실비를 정산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러한 에너지 가격의 이 급등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기 전에 한전 스스로가 자구 노력부터 자정 노력부터 먼저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자당의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벌어진 이런 범죄 행위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를 정치 수사라고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는 정치 수사가 아니라 비리 정치인에 대한 수사입니다. 비리 정치인 수사와 정치 수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망상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서 철저히 수사받고 이제 국민들 앞에 100배 사죄 드리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다시 국가재정으로 내 편만 챙기겠다는 야당발 사회적 경제기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파른 국가부채 증가로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한 가운데 야당에서 사회적 경제기본법과 재정준칙 법제화를 연계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회적 약자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재정으로 자기 편, 자기 사람만 챙기기를 조직적으로 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을 생각한다면 보완 대책을 마련한 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박원순 시장 당시 주민자치회, 마을 공동체 등에서 불공정한 선정 과정, 사업 수행 전문성 부족, 방만 운영, 정치적 편향성, 인력 편법 채용, 사업 효과 저조 등 문제점을 가지고 예산을 낭비했던 다양한 사례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이 같은 방만 운영 및 예산 낭비 사례들이 너무 많아 대대적인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마당에 또다시 보완 없이 묻지마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시급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 문제는 앞서 정부에서도 반대했던 이유, 박원순 시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닷새 만에 나온 민주당의 사과, 진정성 없는 면피용 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해 닷새째 침묵하던 민주당은 어제서야 대국민 사과와 함께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민주당 언행을 떠올려보면 그 진정성이 심히 의심됩니다. 민주당은 처음 사건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비상식적 야당 탄압, 국면 전환용 기획수사라고 때를 썼습니다. 그 이후 당 인사들의 녹취록이 공개되고 수세에 몰리자 돌연 자체 진상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셀프 면책, 꼬리 자르기 등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수사기관을 통한 사실 규명과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라며 정쟁화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태도를 일삼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떠오릅니다. 이제 머지않아 사과한다고 했더니 진짜 미안한 줄 알더라.
사실 규명하게 하겠다고 했더니 진짜 조사받는 줄 알더라 라는 말이 나올까 봐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돈봉투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다면 조건 없는 수사협조를 통해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는 것과 함께 사건에 연루된 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재위 간사 유성근 의원입니다. 좀 전에 정책위 의장님과 또 사무총장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제 또 전세 사기 관련해서 피해자 한 분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사흘 전에 2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또 올 들어서는 벌써 세 번째의 희생자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분들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되어도 보증금을 말하여 한 푼도 되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 소액만 되돌려받는 그런 처지에 몰렸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자 3,107가구 중에서 경매가 예정된 것만 하더라도 2,000가구가 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서 정부가 안심 전세 앱을 새로이 설치하도록 하고 또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를 하는 등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이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대책이 온전히 지금 발표했는 대책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되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책위 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세 사기 주택 경매를 일단 잠정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생활자금 지원 등 다각적인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한 핵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한민국의 자체 핵 보유 필요한가에 대한 토론회를 제가 주최를 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실존하고 명백한 위협이 된 북한의 핵 공갈 문제, 핵 위협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국가 생존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체 핵 무장을 할 필요가 있는지 또 가능한지 그것이 바람직한지 관련되는 논의를 어제 전문가들을 모시고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말 북한은 화성 18호라는 새로운 ICBM을 발사한 것으로 지금 군 당국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에서 17일 현지 시각으로 유엔 본부에서 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신형 ICBM에 대해서 규탄 및 대응을 논의했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이 반대해서 또 러시아가 반대해서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향한 공세적 핵 위협을 아주 노골화하고 있고 구체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작년 9월에는 핵 선제 공격을 법령화한 5가지로 분류한 핵 무력 정책 법령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술 핵무기를 지금 다량화하고 있고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그런 기본 중심 방향을 정하는 2023년도 핵 무력 및 국방 발전 변혁적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핵 선제 공격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있어서 매우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체 핵무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했고 우리 당에서도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항이
국가의 미래와 또 생존 자체에 대한 중요한 사항임을 다시 한번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규 의원님. 네, 교육기관사 이태규 의원입니다. 어제 학자금 무이자 상환 포퓰리즘 법안을 강행 처리한 교육위 안건조정위의 행위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이라고 명확하게 판시한 위장탈당 민영배 위원을 이용하여 의결 정족수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위법행위의 당사자는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헌재 판결을 부정했고 그 주변은 불법을 두둔하고 옹호했습니다. 민주당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는 반교육적 행위를 실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민주당의 행위는 법치주의를 조롱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인데 교육을 다루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정순신 청문회도 예견한 대로 답정너 청문회였습니다. 청문회는 듣는 자리인데 증인들의 증언은 철저하게 무시당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증인에게 소시오패스라며 언어폭력을 가하고 윽박지르고 비아냥거리는 등 힘으로 찍어 누리려 했습니다. 진실규명은커녕 자신들이 입 빠진 칼을 마구 휘두르다 제풀에 지쳐 끝난 초라한 청문회였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배하는 교육위는 교육적 양심은 사라지고 광기와 독재의 기운이 넘쳐 흐릅니다. 뻔뻔함과 반교육적 행태가 도를 넘었습니다. 거짓말, 모렴치, 포퓰리즘, 이것이 민주당이 교육위에서 보여주는 실체적 모습입니다. 민주당의 최소한의 이성과 교육적 양심의 회복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헛된 망상일까요? 이대로라면 나라가 정말 온전할까 크게 우려됩니다. 민주당은 도무지 반성을 하지 않는 정당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과 관련한 각종 범죄 혐의가 나올 때마다 검찰이 없는 사실을 조작한다 고 뻔뻔하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2021년 전당대회 동봉투 사건 초기에는 검찰의 국민 전환용 수사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이 터지자 갑자기 압수수색했다며 기획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300만 원 갖고 그랬겠느냐, 녹취도 조작될 수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빼도 박도 못하는 녹취록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그제서야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하겠다는 총극을 벌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을 흔들어대면서 회방을 놓고 발목을 잡는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북한이 남북 연락 채널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고체연료 ICBM 도발을 감행하였고 지난 4월 16일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북한 경비정이 백령도 인근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으로 퇴각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날이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 경비정이 우발적으로 NLL을 침범했을 수도 있지만 향후 국지도발을 위한 떠보기식 도발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국가안보가 이렇게 위중한 상황인데도 민주당은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 주요 의제 조율을 마치고 귀국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을 해임시키라는 황당한 요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역사적인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폄훼하는 등 문재인 정권 외교가 망쳐놓은 대한민국 외교 정책을 정상화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노력을 사사건건 해방을 놓지 못해 안달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김태우 차장 해임건이 역시 해임망언 역시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개선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을 막아보려는 그런 불순 세력의 방해에도 차분하게 미국에 더 강력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면서 국익 확보를 위한 실리적인 조치를 취해나가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국익에 반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국민께 속죄한다고 하면 돈봉투 문제를 정치 보복이라고 국민을 속이려 했던 것부터 먼저 사과를 하고 국익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윤석열 정부 외교 라인을 외교 안보 라인을 흔들어대는 못된 망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정점식 간사님. 예, 법사위 간사 정점식 의원입니다. 방탄화로 일관하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조차 취임 이후 공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과하고 검찰에 꼬리를 내리며 수사를 촉구한 민주당 전당대회 돈 살포 옥 사건이 일파만파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금을 마련하고 전달한 핵심 공여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현금 살포억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녹음 파일의 육성도 명확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9,400만 원의 돈이 살포된 것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수준을 1980년대 이전으로 끌어내리며 후진적 관행과 구태, 불법적 선거 행태를 일삼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직 일부 내용만 공개되었다는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 총장의 3만 개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생성 기간 동안 국회의원 선거는 3번, 지방선거는 2번, 당내 선거는 4번이 진행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3번은 재보궐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국민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의 부패한 악취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수많은 선거에서 지속적인 돈 선거가 자행되며 대의민주주의가 왜곡되었던 것은 아닌지 이정근 녹취록 속의 수많은 오빠, 언니, 동생들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잠시 뒤인 11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대한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대검을 방문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은 객관적인 증거, 증언,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의 실체와 전모를 밝혀 불법을 파헤치고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미재 간사님. 네, 하노이 간사 겸 노동개혁특위 위원장 이미재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노동조합의 MG노조라 불리는 제3노조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는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한 양대 노총의 종북, 정치투쟁, 폭력투쟁과 폐악질의 환멸을 느낀 미래세대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고 노조원들의 실질적 근로조건 향상에 주력하고자 만든 새로운 바람입니다. 그 결과 지난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 선거에서 올바른 노조가 양대 노총의 단일 후보를 누르고 당선자를 배출하는 대이변을 일으켰습니다. 기성노조는 조합원들의 혁신 열망에 대답해야 합니다. 노동자 권익을 위해 결성된 노동조합이 너무나 당연한 회계 투명화를 거부하고 고용세습 등의 부정채용을 고수하며 구호로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고 애친다면 기성노조는 더 이상 이 땅에 발을 붙일 수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17일 어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위해서 고용세습 단협 시정을 요구했고 장기 근속한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고수하던 기아자동차에 대해서 정부가 처음으로 단죄에 나섰습니다. 의무는 무시하고 권한만 가지려는 노조의 비민주적 행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진정한 노동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노사법치주의 확립, 유연성, 공정성, 안정성, 안정성을 미래 세대가 원하는 대로 노동개혁을 반드시 승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죠. 좋게는 박성용 간사님 하시고 또 네네 다음 이만희 간사님. 과방위 간사 박성중 의원입니다. 민주당 가방위는 MBC 호위무사인가?라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의 가방위 의회 폭거 열차가 멈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4월 국회 또한 여야 합의는 내팽개치고 회의 일정이라든지 안건 상정 등 모든 사안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2시 상임위 전체회가 공지되었습니다. 여야 간사 합의 없이 정청래 위원장 독단으로 통지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정부 질의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 또 KT 사장 관련, 최근 도감청 관련 질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최근 부당 노동 혐의로 기소된 전 MBC 사장 박성재, 최승호, 그리고 현 안형준 사장의 비리 혐의, 또 이와 관련한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직무유기 혐의, 또 김성태 전 의원의 대형 오보 등을 다루기에 이들을 요구하였습니다. 참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민노총과 노영방송 MBC의 호의 무사인 양 국민의힘 요구는 모두 묵살하였습니다. 이는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공격에만 몰두하고 최근 사법 리스크에 빠진 이재명 방탄 당 해체 수준의 민주당 전당대 사건을 물타기하려는 심산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이율배반적 형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반헌법적이고 국회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공영방송연구장악 방송법 개정안, 또 TV 수신료 연구갈취 악법 등을 통과시켜 민노총에 헌납하려는 치적사기로 위원장 자리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청래 위원장은 자신의 습관적인 의회 폭거 자행으로 인해서 위원장 사퇴 결의안까지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는 것을 잊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따른 여야 합의 정신을 송두리째 짓밟는 민주당의 전체 회의 소집에 정부는 응답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국민을 기반하는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여야 합의 없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에 송영길 전 대표의 불법 전당대 사건에 대해서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사건의 내막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만희 간사. 예, 행안위 간사 이만희 의원입니다. 지난 14일 날 성남시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로비스트의 역할을 했던 이재명 대표의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민섭 씨가 구속되었습니다. 이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2년 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의 협박으로 용도 지역을 상향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례를 특혜 과정을 살펴보면 유례를 찾기 힘든 용도 지역에 대한 4단계 상향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는 수십 미터의 옹벽 설치허가, 임대주택 공급 비율의 극단적 하향까지 모든 특혜가 부여된 개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경찰청 및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이 대표와의 관련성을 이 특혜 문제에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의혹을 넘어서 진실로서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왜 그렇게 검찰을 공중분해시키려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재명 대표 역시 자신의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고 같은 잣대로 적용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누구? 정경희 간사님? 네. 윤 대통령의 3.1절 연설을 고려하면 그가 일본에서 굴욕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 뻔하다. 야당은 현 정부를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부른다.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정치 현수막 문구가 아닙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김모 씨가 1학년 학생들 영어 시험에 출제한 예문입니다. 이 교사는 수업 시간에 영어 교과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김어준의 개인 방송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출 및 수산물 수입 등을 다룬 지극히 좌편향된 유튜브 방송을 그것도 영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보게 만든 것입니다. 학생들이 항의하자 학교가 진상 파악에 나서 문제의 교사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지만 학부모들은 솜방망이 처분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2019년 학생들에게 반일운동을 강요하고 조국을 옹호하라고 강요했던 인원고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이처럼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좌편향 교사들의 이념 세뇌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까닭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편향 교육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교육자의 신분을 망각한 채 학생들에게 정치 편향적 세뇌 행위를 일삼는 교사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이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정치 편향 교사를 처벌할 법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내부대표 조명희 의원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1년을 남겨두고 당의 명운을 이끌 중차대한 시기에 원내부대표를에 임명되어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당 안팎으로 늘 고생하시는 김기현 당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를 도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개혁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겠습니다. 우리 당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지도부에 전달할 수 있는 견마지로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첫 상견례인 만큼 민생 현안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 혈세 낭비하지 않도록 위생활용 정책의 강력한 촉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이상기상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곡창지대인 호남은 1973년 이후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으면서 대파 가격이 키로당 1,800원대를 넘어섰고 5월 출하를 앞두고 한창 자랄 시기인 양파 또한 장기간 가뭄으로 생육을 멈췄습니다. 쌀 생산량 또한 불안정해져 양곡관리법으로 1조 4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 낭비가 소요될지도 모릅니다. 올라가는 밥상 물가에 소비자의 지갑은 점차 얇아지고 농촌경제는 피폐해져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반복되는 재해재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가장 실효성 있고 과학적인 대책으로 첨단 위성과 ICT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1972년부터 위성으로 농지관리, 농작물의 효율적인 통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992년부터 우리별 위성을 시작으로 현재는 55cm급의 정밀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3호A 또한 50cm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국토위성을 발사하여 한반도와 전지구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그만치 3조 원이 넘는 훌쩍 넘는 국가 위성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위성을 통한 혜택 우리 국민에게 서비스 전연되지 않고 행정에 전연 활용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통만을 민생의 고통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5년에 농림위성 개발 사업을 하여 농업위성이 발사될 예정입니다. 자그마치 116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국민 혈세가 투입된 농림위성 사업이 실패한 정책으로 남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철저히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정확한 쌀 생산량 예측으로 합리적인 식량 정책을 신속히 세우고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농업 관련 대응에 적극 활용하여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부분이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우리 위성이 정말 많이 발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림부나 각 지자체에서도 활용하지 않고 정말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면 이보다 더한 우둔한 정책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일정상 공개 발언 이걸로 마치고요. 바로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